반풀하네. 라가령님 졸려라네. 뭐라는 거야 이즈리언. 이건 박물관으로 가야 하고 저거 전부 다 박물관 건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게. 보란검 아 진짜 열받는 게 열받게 돌아다닌다. 누워 댕기냐? 일로 와봐. 도벽 좀 줘봐. 아래쪽 위쪽이네. 아 위쪽 이번에는 정면이네. 이래도 안 넘어올래? 많고 많은 마법사들 중 내가 제일 잘났지. 아 진짜 안 맞아주네. 아씨 개짱나 진짜. 오! 미친놈들! 저거 아이번 저거 아래 우리 블루 쪽 견제 해줘야 되는데 근데 야 근데 이거 우리 거 아 아 근데 이거 원래 잘 하락한 상대로 1레벨에 이렇게 앞라인 잡혀가지고 이렇게 쭈구리 파밍해야 되는 건가?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만. 어 이제 인정이 안 되네. 막 자존심 상하잖아 저기 쭈구리 파밍하는 거. 근데 하나 배웠어. 쭈구리 파밍을 해야 된다는 거. 근데 투 깔끔하게 2데스로 시작. 나이스! 우리 팀 나이스! 2레벨 이제 찍었고 3분만에 그래 다 간다 요 좀 무서운데 여기 야 여기 부시서 잘 숨어있네. 아, 그거 압니다. CS 9개, 상대 18개, 2킬. 라인 밀고 집 가야 될 것 같은데. 푸시해야 되는데. 아. 라인 프리징 노노 플리즈.
탈론. 그래도 연은보다는 신 갑시다. 오케이. 탈론이 계속 죽어준다면 할만하다. 그리고 상대 탑도 잘 못한다. 마감과 앰비션의 똥싸게 대결. 킹각선. 아니 이거 가고 있음 핑이 계속 찍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이게 겁내 세다고! 속박주지. 아니 이거 어떻게 하라고! 올라프가 없었잖아. 피하네. 원딜이 지금 나 지금 존나 약해가지고 진짜 개공하다가 우리 팀이 죽어버리네. 와 갱플 군까지 받았는데 젠장. 어 탑에 3명? 까비 살만했는데. 원딜 버리고 미드 로밍 가란 얘긴 것 같은데 저거? 그죠? 오케이, 집 갔다가 여는 사업갱. 상대 자야는 4킬 1대 4킬 0데스. 너무 무서운데? 야 이거 우리 지원군 없냐 여기? 큰일 났다 이거 채굴 다 당하겠다. 날 포기하던가 지켜주던가 포기하던가. 포불만은 안된다. 상대 열매 먹으러 간 것 같고. 와, 저거 못 깼네. 이따가 깨면 돼, 어차피. 와, 뭐야, 이거. 아이씨. 아, 이게? 참. 어떻게든 버텨보자!
오케이, 나 많이 때렸거든. 스킬도 많이 뺐고? 안 되냐? 아, 아깝다. 아. 나이스! 우리 지금 탑 이득 보는 중. 왜 4대3 교환. 아, 괜찮아, 괜찮아. 너무 뭐라고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, 진짜 이거. 아니 이거 아주 좋았어, 아주 좋았어. 쟤 누구냐? 저 자야도 잡았고 탈리아가 킬 어마무시하게 먹었어 지금. 아, 아 궁극기라도 대충 싸봐. 형님 정글하시면 게임을 압도해버리니 유튜브 가그리에 스스로의 힘을 공인하시고 원딜을 하는 지략이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. 바텀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. 어 먹었다. 바텀 다 왔어, 다 왔어. 이제 채굴이야, 채굴이야. 채굴이야. 아 우리 팀 나이스. 올라프 굿. 위친 올라프. 아주 힘센 올라프 나이스. 야 이거 채굴 어디까지 하는 거야? 나 미쳤나봐. 어 깨겠는데? 깼는데? 어? 야야 야. 아 하지마. 아 맞고 점프. 괜찮아. 어차피 나 존나 약한. 죽으나 마나 그 차이 없음. 이거 여기 죽은 건 좀 큰. 닌자 탑이 얼건에 닌탑 갈 거임. 찐탑처럼. 평기참의 최고령 원딜이나 응원형 원딜 빌드 연구해보는 거 어때? 나 이제 미드 써도 돼? 와 올라프 미친 괴물이야. 뭐야 클레드 씨 뒤질라고.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라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아 미친 새끼야. 와! 까비. 궁텔 가고 전령으로 미드 빕시다. 뚫어버려! 와! 대박! 탈리아 대박! 죽여 죽여! 죽여! 이 구멍 죽여! 구멍 죽였어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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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
우리 팀 개나이스! 클레드 죽여! 적은 클레드가 구멍이다. 원딜 쓰레쉬 나이스. 형은 왜 방송 볼 때마다 난 슬로우 셔틀 응원하는 모습이에요. 암호 137. 이미 철거형 응원형 빌드 연속 끝났구나. 완벽한 빌드네. 암호 137 원딜. 전판에 고통받았으니까 이번 판은 행복 노래도 인정하지만 너무 추해요. 점프하는 거 예상해서 와 우리 쓰레쉬 우리 쓰레쉬 이터니티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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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인지 알겠어. 이런 게임이 바텀 가자는 거지? 서포시드로 어떻게 이겼지? 미드 정글 게임이네 이거. 야 솔직히 어제 이러니까 미드 정글 미드 정글 하는구나. 좋아하는 것 같다. 와 올라프가 적인 줄 빨개가지고 올라프 빨개가지고 적인 줄. 전판 팀은 이번 판 팀은 팀은 꼴 반만개. 어? 죽여 클레드. 들었나? 들어는 봤나? 암호 142리얼이라고 들어는 봤어? 나이스! 상대 게다가 거의 올 레디였네. 아이템 트리 캐리다 이거. 우리 팀은 내가 루데를 가는 게 좋을 듯. 올라갈 사람은 올라간다. 꽁패를 할 때가 있으면 꽁승을 할 때가 있어야지. 이거 하나만 먹어도 될까요? 올라프님? 감사합니다. 이거 터트려 드릴게요. 올라프님 드세요. 지시해 드릴게요. 역시 역시 와 KO 와 0킬 리데스를 꼬라박고 시작해도 이렇게 된다고 게임이? 멘탈 차이. 응원 서포시 CS 들기나. 멘탈 차이. 딜량 딜량 좀. 클레드는 우물에서 무적이에요 이 캐릭. 우물에서 가장 강한 그런 캐릭이야. 이거 우물 가면 봐. 우물 가면은 절대 안 죽어. 개사기임 저거.
버스 탔다. 달달하다. 멘탈 차이. 나 S-인데요? 이게 협곡입니다. 이게 넥서스 부시기 게임입니다. 운이 싫으시면 체스하러 가시던가요. 근데 사실 거기도 운이긴 해. 방금판 엠비션님이 덩굴이었으면 바텀 차이 심해 외치면서 다음판 언딜 간다 했을 것 같네요. 근데 진짜 냉정하게 따지면은 이건 약간 상대 탈런 때문에 이긴 것 같아. 탈런이 좀 허접이야. 우리 미드 정글이 얘 먹고 너무 컸어. 그리고 내가 두 번 죽음으로써 상대가 약간 방심했나봐. 이 새끼 병신이다 하면서 약간 느슨하게 한 것 같아. 심리전의 달인. 와, 미드 정글 둘이 다 했네. 진짜 골드 들고 있는 것 봐. 미쳤다. 그리고 상대 바텀이 중간쯤 돼가지고 우라통 터져가지고 게임 안 하는 것 같더라고. 아, 뭐야, 이번에는 미드야? 아, 미치겠네. 아, 안 되겠다. 여기서 갈고 닦은 나의 코르키를 꺼내야겠다. 강찬밥에서 갈고 닦은 나의 코르키를 보여줄 때가 왔구만 지금. 코르키 할 때 뭘 빼내야 될까? 솔직히 신드라가 제일 무섭거든 저는.